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 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64강 비출부 64강전 시구장 두 번째 게임 UDT 대 어디죠? 바이퍼스 UDT 대 바이퍼스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약간 조금 딜레이 되면서 두 번째 게임 지금 바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오더를 지금 받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바이퍼스 UDT 공격부터 시작하네요. UDT 1번 타자 박효환, 2번 타자 홍성민, 3번 타자 강성현, 4번 타자 김재훈, 5번 타자 오보람, 6번 타자 심준혁, 8번 타자 정태환, 8번 타자 유인학, 9번 타자 오승철. 자, 초구 초구 스트라이크. 자, 바이퍼스 선발 투수 이용희 선수네요. 포수 이혁수, 1루수 유인종, 2루수 윤기관, 3루수 손태경, 유격수 강정훈, 좌익수 임태준, 쳤습니다만 파울. 중견수 송성훈, 우익수 김보열 선수 이렇게 선발 오답니다. 자, 1번 타자 박효환 선수 2볼, 자, 3볼까지 몰리고요. 투수 이용희, 예, 3볼, 아, 1볼 투... 쳤습니다. 좌익 선상 페어 선언, 좌익수 이재공 잡아서, 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1회 선착. 자, 선두타자 2루타 박효환 선수의 2루타로 오, 좌익선상 파울인 줄 알았는데 페어 선언되면서, 자, 주자 2루.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홍성민 선수. 몸쪽 높다는 판정 볼. 자, 1번 타자 박효환 선수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린 상황에서 좌익 선상 2루타를 뽑아내고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자, 2번 타자 홍성민 원볼 제2구. 자, 2루 견제.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홍성민 원볼 노스트라이크 제2구 쳤습니다만 파울.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3구 쳤습니다. 중견수 좌익수, 중견수 좌익수 넘어가나요? 홈런 홍성민 선수 투런 홈런. 야, 1회부터 매섭게 몰아치네요. 뭐 UDT는 뭐 워낙 유명한 팀이라서 유명한 팀이긴 한데 초반부터 바이퍼스를 아주 매섭게 몰아치고 있네요. 3번 타자 우익수 강성현. 자, 오늘 첫 타석 제1구 스트라이크. 자, 이용희 투수가 조금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저렇게 잘 쳐서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2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제 3구 볼 높게 형성되는 볼이고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3볼. 아, 제 4구 쳤습니다만 파울. 자, 원볼 투스트라이크. 제 5구 높은 볼. 몸쪽 높게 형성되면서 볼 골라내는 타자 강성현. 제 7구 변화구 잘 골라내는 타자 강성현. 자, 바이퍼스의 투수 이용희 선수, 아,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고 안타와 홈런으로 두 점을 먼저 내준 상황에서 이용희 선수 일단 아웃카운트부터 잡아야겠죠. 이용희 선수는 풀카운트, 아,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하는 투수 이용희. 자, 홈런과 아, 볼넷으로. 아, 강성현 선수 뭐 볼카운트가 좀 불리하긴 했지만 뭐 잘 골라서 잘 나갔네요. 예.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지명타자 김재훈 선수. 자, 초구 중요하죠. 자, 1루지자 뛰었고 쳤습니다. 이, 자, 먼저 스타트를 걸었던 1루지자 3루까지 여유있게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춤. 자, 3루 주자, 아, 도루를 스타트를 끊었고요. 여유있게 들어갔고 타자 주자 김재훈 깔끔한 안타. 자, 순식간에 주자 1, 3루를 만드는 UDT. 아, 바이퍼스는 이용희 투수가 지금 아웃카운트가 하나도 없이 안타만 지금 연속해서 4개째 내주고 있거든요. 자, 잘 다독이고는 있는데, 일단 아웃카운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연속해서 4안타, 홈런 포함 4안타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바이퍼스 이용희 투수인데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오보람 선수. 이 선수도 유명한 선수죠. 오보람 선수 여기에서 또 생뚱맞게 또 홈런이 하나 나오나요? 자, 제 1구. 아, 약간 높다는 판단. 자, 1루주자 뛰었고요. 자, 2, 3루. 자, 3구 쳤습니다. 3루수 파울. 볼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 다섯에는 계속해서 오보람 선수. 주자 2, 3루 무사. 자, 4구 쳤습니다. 좌익수 우익수, 아, 중견수 자리 잡았습니다. 중견수 잡고 3루자 태그업. 홈에서 아, 그 사이 2루자 3루까지. 자, 희생플라이 성공하고 있는 오보람 선수. 자, 2루주자까지 이 진루를 한 게 컸네요. 자, 타석에는 심준혁 선수. 자, 연속해서 플라이볼로 아웃카운트 하나 추가했고요. 원아웃. 주자 3루 쳤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넘어가네요. 와, 홈런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투런 홈런이. 와, 대단합니다.
심준혁 선수, 홍성민 선수에 이어서, 1회 초에 홈런 두 방째 때리는 UDT. 점수는 5-0. 대단하네요, UDT 화력이. 모든 게임,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지금 게임을 제 시구장에서 오늘 진행되는 다섯 게임을 모두 실황 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각 경기마다 약간씩 이렇게 좀 기우는 팀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팀들마다 투수를 교체를 하네요. 투수를 교체를 하고, 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팀이 있는데, 그 치우치는 팀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는 중계진은 약한 팀을 좀 응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바이퍼스가 지금 일단 투수를 교체를 하는데 UDT 화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원래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팀이긴 하지만 와, 이게 진짜 마음 먹고 나온 것 같네요. 투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투수가 지금 56번이죠. 좌익수로 임태준 선수군요. 네. 아, 등번호가 50몇 번이에요? 50. 네, 56번인가요? 등번호랑 틀린 것 같은데요. 기록지에는 27번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네, 일단 맞교환, 그러니까 투수가 좌익수로 가고 좌익수가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자, 변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던지는지. 오, 뚝 떨어지네요. 커브를 지금 구사한 것 같은데 또 변화구예요. 오, 예, 잘 떨어지네요, 변화구.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심준혁 선수의 투런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5-0의 스코어를 만든 UDT. 자, 7번 타 타석에는 7번 타자 전태환 선수가 들어서겠고요. 자, 바이퍼스 입장에서는 1회 초 수비를 빨리 막아야 될 거고요. UDT는 뭐 몰아칠 때 몰아쳐야겠죠. 자, 초고. 자, 바뀐 투수를 상대로 또 UDT 입장에서는 공격 입장에서 무조건 몰아쳐야 되는 거고요. 수비 입장에서는 막아야겠죠. 높은 볼. 자, 두 볼. 임태준 투수. 스트라이크. 자, 첫 바뀐 투수 임태준 선수의 첫 번째 스트라이크. 자, 두 볼 원 스트라이크. 타석에는 전태환. 높은 볼. 쓰리 볼까지. 카운트가 몰리태관. 자, 전태환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해서 또 이제 1사 1루 상황이 됐고요. 타석에는 9번 타자, 아 8번 타자 유인학. 오늘 포수로 선발 출장하고 있는 8번 타자 유인학. 자, 이제 1구, 이야, 주자 뛰었고요. 자, 공 못 던집니다. 어우, 슬라이딩까지. 저희가 그 구장이 지금 베이스가 고정 베이스가 아니고 이동식 베이스다 보니까 저렇게 슬라이딩을 하면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면 거의 세이브예요. 자, 원 스트라이크에서 9번 타자, 아 8번 타자 유인아 높은 볼. 아, 제구가 바뀐 투수인 임태준 선수도 제구가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투수는 뭐 프로야구건 엘리트야구건 사회인야구건 제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몸에 맞았나요? 아, 이빠이 피치볼로 출루하는 8번 타자 유인학. 이렇게 돼서 다시 주자는 1, 2루. 타석에는 9번 타자 오승철. 오늘 유격수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 땅땅한 몸매. 555번 등번호, 저런 등번호 참 드문데요.
왠지 빠를 것 같은. 예. 오승철 선수. 자, 주자 2루 주자 뛰었고요. 3루 공 빠졌습니다. 3루 공 빠진 사이에 좌익수 이재공 잡았고요. 홈까지 한 점 추가하는 UDT. 스코어는 1-0. 야, 깜짝 놀랐네요. 3루 도루를 전태환 선수가 시도할 때, 와, 이게 지금 도루를 시도할 상황인가 싶었는데, 또 그 사이에 송구가 빠져나가면서, 자, 볼 카운트는 원볼, 높은 볼. 자, 재구가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임태준 투수도 본인 갸우뚱 하면서 스로잉을 좀 체크를 해보는데, 재구를 먼저 잡아야겠죠. 투볼에서 쓰리볼까지 몰리네요. 4구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 있는데 왜 스트라이크를 꽂지를 못할까요?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 주자는 2루. 스코어는 6-0. 아우, 좋은 볼이네요. 자,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투수 임대훈. 어쨌든 3볼 1스트라이크에서 2스트라이크까지 끌고 왔습니다. 3볼에서 3볼 상황에서. 자, 9번 타자 오승철. 아,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에 속지 않는 오승철. 볼넷으로 다시 출루를 허용하는 투수 임태훈. 아, 이 전형적인 유격수 몸매예요. 아, 기아의 김선빈 선수를 연상케 하는. 예. 뭐 저 누구죠? 오승철 선수가 뭐 이 방송을 나중에 들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오늘 안타를 치고 나갔던 박효환 선수. 2루타를 첫 타석에서 치고 나갔던 박효환. 자, 주자 1, 2루 초구 볼이고요. 자, 제2구 쳤습니다. 진견수가 잡고. 아, 초구부터, 아, 2구째를 자신있게 돌렸는데 아쉽네요. 뭐 첫 타석에 뭐 안타 쳤으니까. 예. 자, 1루에는 오승철, 2루에는 전태환 선수가 나가있고요. 아, 전태환 선수, 아, 유인학 선수가 나가있고요.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홍성민 선수. 오늘 첫 타석 투런 홈런의 주인공. 1구 쳤습니다만 파울. 자, 홍성민 선수 볼이, 홈런 볼은 사실 우중간으로 날아갈 때는, 중견수 쪽으로 날아갈 때만 하더라도 넘어갈까 싶었는데, 사실 이 사회인 야구 구장 치고는 그 화성 드림파크가 좀 짧은 편이긴 합니다만, 쳤습니다만 높이 뜬 공 파울이죠. 크게 벗어나네요. 자, 오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홍성민.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시구장 두 번째 게임 UDT 대 바이퍼스의 경기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1회 초 UDT 뭐 대거 6득점 하면서 역시 최가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이퍼스 입장에서는 이제 쫓아가야겠죠. 1번 타자 바이퍼스 1번 타자 윤기관 선수. 제1구 높게 형성되는 볼. 원볼. 투수 박완성. 타자 윤기관. 높은 볼. 투볼 투스트라이크.
좋습니다만 아 네 아 투수 투수 아 투수가 잡네요. 투수가 여유 있게 잡아서 원아웃. 자 윤기관 선수를 투수 플라이로 잡아내는 박완석 투수. 2번 타자 송선훈 선수. 예. 송선훈 선수. 오늘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송선훈 선수. 제 1구. 아, 오더가 바뀌었나요? 등번호는 임태준 선수인데 27번 임태준 선수네요. 예, 이게 아마 아까 바이퍼스가 오더를 한번 바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오더하고 조금 틀리네요. 예, 27번 임태준 선수네요. 임태준 선수 높게 형성되는 볼 투볼. 자, 3구. 아, 볼. 3볼까지 끌고 가네요. 임태준 선수. 자, 바이퍼스 입장에서는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내야 될 텐데요. 한 점이라도 내야죠.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자, 몸쪽. 볼넷으로 출루하는 임태준 선수. 예, 임태준 선수. 맞네요. 27번 임태준. 예. 제가 받은 오더에는 2번 타자의 등번호 0번 송선훈 선수였는데 한번 바뀌면서 임태준 선수가 2번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타석에는 강정훈 선수죠. 예. 야 주자 뛰었고 1루로 롱탭 세이브. 아이고 이거 가리는데. 자 우리 임태준 선수 초구에 그렇죠. 도루를 하려면 저렇게 초구에 뛰어야 돼요. 예. 자 타석에는 강정훈 선수 오늘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고요. 아 몸에 안 맞았죠.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만 파울. 자 주자는 현재 2루. 다섯에는 3번 타자 강정훈 투볼 투스트라이크. 주자 2루. 아 루킹 삼진 들어갔어요. 아 송선 강정훈 선수 아 뭐 화면으로 봐도 완전히 뭐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멋있게 삼진을 잡아내는 투수 박완석.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이혁수 선수네요. 자 1구. 아우 변하고 좋네요. 포수 같은 커브를 던져주는 박완석 투수. 자, 다섯에는 4번 타자 이혁수. 제 2구. 또 변하고 똑같은 볼로 똑같은 변하고 똑같은 코스로 두 개 연속으로 집어넣는 박완석 투수. 노련하네요. 예.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타자 이혁수. 아 헛스윙 삼진 깔끔하게 이닝 종료하는 UDT. 잠시 후에 2회 초공격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안타. 또 변한 거예요.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UDT 대 바이퍼스, 바이퍼스 대 UDT의 경기. 바이퍼스는 일단 뭐 점수 홈런도 많이 맞았지만 바이퍼스가 일단 1회 말 공격에서 3자 범퇴로 안타를 하나 기록하긴 했지만 점수를 내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2회 초에서 또 만약에 UDT가 점수를 많이 낸다면 그러면은 바이퍼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게 게임을 끌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타석에는 1번 타자죠. 타자 1순을 했었군요. 아니군요. 3번 타자 강성현 선수. 제1구 볼. 자, 바이퍼스의 투수인 임태준 선수가 아직 몸이 좀 안 풀린 것 같은데요. 제2구 볼. 아주 지금 제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임태준 선수 몸을 못 풀고 사실은 바로 올라왔거든요. 좌익수 수비를 보다가 2볼. 아우, 좋은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파울. 자, 강성현 선수 오늘 첫 타석은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김재원 선수, 오브람 선수의 중견수 희생플라이 때 홈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한 강성현 선수.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풀 카운트까지 끌고 왔네요. 아, 볼넷으로 출루하는 강성현. 두 타석 연속 사구로 출루를 합니다. 투수 임태준 선수가 좀 몸이 좀 안 풀리긴 했지만 어찌됐던 간에 두 타석 연속 사구로 출루한 강성현 선수.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재우. 그리고 약간 빠졌다고 판단한 건가요? 자, 현재 스코어 6대0. UDT 2회 초공격 무사 1루. 타석에는 4번 타자 김재우. 오늘 첫 타석 주자 뛰었고요. 던지질 못하네요. 자, 강성현 선수 도루로 무사 2루까지 만드는 UDT. 자, 투볼에서 3구 높은 볼 쓰리볼까지 올리네요. 임태준 투수. 몸을 못 풀고 올라와서 그런지 아니면 제구가
별로 안 좋은 선수라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볼넷을 내주네요. 아, 또 볼넷을 내주네요. 또 볼넷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막 드리려는 찰나에 또다시 볼넷을 내주고 많은 임태준 투수. 자, 4번 타자 김재원은 안타, 그리고 지금은 볼넷으로 출루를 합니다. 다섯에는 5번 타자 오브람 선수, 오늘 중견수 희생 플라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구, 아, 높은 볼. 글쎄요, 임태준 투수가, 아, 저희 1경기 때도 그랬는데, 2경기 때도 이제 교체에서 올라온 투수들이, 약간 초반에 좀 흔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전히 임태준 선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구도 지금 잘 안 잡히는 것, 확연히 지금 팔을 이렇게 팔뚝을 하는 거 보니까, 손목이나 팔뚝을 하는 거 보니까, 몸이 아직 안 풀린 상태로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구, 높은 볼. 자, 이게 본인도 갸우뚱 갸우뚱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안 풀린다. 아. 제사구 스트라이크 들어갔어요. 예.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볼이 지금 임태준 투수는 지금 보니까 강속구를 욱박 찌르는 선수는 아니고, 직구를 던지더라도 약간 끝에서 변화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예, 이렇게 떨어지는, 아, 포수가 프레이밍을 해봤지만 볼넷으로, 결국은 볼넷으로 만루까지 허용을 하고 마네요. 오보람 선수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자, 타석에는 오늘의 히어로 홈런을 기록했던 신준혁 선수. 자, 이번에도 뭐 큰 거 한 방 칠 기세인데요. 아우, 좋은 볼이에요. 근데 약간 좀 높게 제구가 됐는데, 저런 볼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심준혁 선수면은 그냥 잡아 돌릴 것 같은데요. 자, 말루! 아, 노리고 한번 쳐봤는데, 자, 첫 타석에 홈런을 기록했기 때문에 힘이, 근데 뭐 지금 딱 보기에도 힘 자체가 좋은 선수 같네요. 예. 힘이 워낙 좋아 보이고. 자, 주자 말루 투 스트라이크. 타석에는 심준혁 쳤습니다. 2루도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1루는 늦었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 사이 3루 주자는 호민. 아, 세이비군요, 1루에서. 예. 자, 어쨌든 어떤 타자 3루 주자를 불러드리는 1타점 땅볼을 때려냈고요. 타석에는 전태환 선수인가요? 예, 전태환 선수. 어쨌든 타점을 올렸어요. 예, 전태환 선수. 아, 심준혁 선수. 타석에는 전태환. 뭐 주자가 뭐 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타자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투수, 아, 타자, 아, 주자 뛰었고요. 공 빠진 사이에 3루 주자는 홈이. 무슨 상황이죠? 아, 공이, 아, 공이 어디로 빠졌나 보군요. 뒤로 빠지면서. 자, 원베이스 측만 인정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1루씩만 안전진루권을 인정을 하는 주식입니다. 자, 3루 주자 들어오면서 또 추가 점수 8-0. 주자는 2루. 약간 떨어지는 볼. 타석에는 중견수 전태환. 오늘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를 하고 연속에서 도루를 해서 3루까지 훔쳐냈던 3구 볼. 2루에는 오늘 홈런을 기록한 심준혁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기다리는 예. 뭐 하나 기다려본 곡 본 곡이요. 예. 그러니까 제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임태준 선수가 임태준 투수가 제구는 잘 돼요. 마음 먹고 던지면 이렇게 제구가 잘 돼요. 파울 버려. 자, 풀카운트 주자 2루 원아웃 6구 아 여기서 또 볼넷을 내주네요. 자 임태준 투수가 볼넷을 내주면서 전태현 선수가 1루까지 진루를 했고요. 자 주자 1, 2루 상황 자 일단 타임을 불렀어요. 아 또 바꾸는군요 투수를. 임태준 선수가 내려가고 아 임태준 선수가 3루로 가고 3루에 있던 송태경 선수인가요? 네 44분 송태경 맞네요. 송태경 선수가 구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안타 또 면하고요. 근데 또 쳤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추블 64강전 시구장 두 번째 경기 UDT 대 바이퍼스의 경기 지금 투수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이용희 선발 투수 임태준 선수 지금은 마운드에 홍성민 선수가 아니고 송태경 선수에 자, 주자 뛰었고요. 1-2로 더블 스틸. 야 UDT 뭐 자비 없네요. 8-0에서 더블 스틸. 바이퍼스 입장에서는 뭐 사실 UDT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팀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중계진은 항상 약팀을 응원합니다. 자, 주자 2, 3루 원아웃 자, 2구 좋은 오, 아. 결국 볼넷으로 출루하는 유인학 선수. 자 제가 아까 짱짱하다고 했던 유격수를 보고 있는 오승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쳤습니다. 3루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어? 뭔가요? 뭐죠? 포스아웃 상황이었는데 왜 뭐 태그 플레이를 했나요? 아 베이스를 못 밟고 있었군요. 아 이러면은 2루수 실책이 되겠죠. 자 오승철 선수 이루수 실책으로 유격수가 잘 잡았는데 자 그 사이 타석에는 다시 박효환 1번 타자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3루 찍고 3루만 아웃을 시키네요. 뭐 3루수 뭐 예 좋은 판단이에요. 뭐 그냥 가까운데 안전하게 아웃 시키고 예 투수였던 바로 전투수였던 임태준 선수 잘 잡아서 3루만 아웃을 시키고 투아웃까지 만들어 놓고 그 사이 한 점 더 들어와서 UDT는 아 10점째 내는 거였어. 예. 자, 2번 타자 홍성민 오늘 홈런을 기록한 홍성민 자 초구 볼이구요. 자 홍성민 선수 오늘 극과 극이에요. 1회 홈런 하나 삼진 하나 홈런 치고 삼진 당하고 쳤습니다. 3루수 아 3루수 놓쳤어요. 그래서 2루 주자 3루에서 멈추고 아 3루수가 저걸 잡았으면은
잡았으면은 어차피 주자가 1, 2루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이스 터치만 하면은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아, 홍성민 오늘 운이 좋네요. 홈런, 삼진, 요거는 모르겠어요. 기록상으로 기록원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거 안타로 기록을 해주실지 실책으로 기록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수비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강성현. 어우, 벌써 타자 1순 했네요, UDT는. 이번 이닝 선두 타자로 나왔던 강성현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홍수교대.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타! 또 변하고요. 아, 근데 또 쳤는데. 아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아. 나고요. 어,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4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시구장 두 번째 경기 실황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UDT 대 바이퍼스. 바이퍼스 대 UDT의 경기고요. 현재 2회 말 바이퍼스의 공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아 펜스 맞고 아 타자 주자 임태준 선수가 1루까지 밖에 진루를 못했네요. 아 워낙 타구가 빨라서 예 워낙 타구가 빨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회를 만들어 가는 바이퍼스입니다. 다섯에는 다음이죠. 송태경 선수. 자 일단 임태준 선수가 좌익수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그쪽에는 송태경 선수. 아우 공쪽 볼. 많이 봐, 많이 봐. 오늘 첫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투수 박완석 3구 파울. 주자 뛰었는데 파울. 주자가 스타트를 걸었는데요.
아니 자기 볼이 들어오면은 쳐야죠. 근데 스타트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사실은 임태준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는데 네. 송태경 타자가 자기 볼이라고 생각하면 쳐야죠. 네. 자 원볼 투스타이. 아 스윙이 아 세이브라고 판정하네요. 아, 피하면서 배트가 좀 나갔다고 보였는데 예, 심판진은 무스윙으로 인정했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투수는 박완석 주자 뛰겠죠? 안 뛰네요.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로 1루에서 아웃 병사 플레이. 유디티의 내야 병살 플레이로 순식간에 투아웃을 잡아내는 UDT. 아 바이퍼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어요. 아까 도루를 했을 때 파울커트를 안 했다면 지금 병살을 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 좀 안타깝습니다. 송태경 선수 병살로 물러났고요. 예 위기에서 벗어난 박완주 투수. 아, 박완석 투수 이거는 볼.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유인종 선수죠. 예. 아 스윙. 바이퍼스가 오늘 좀 꼬이네요. 잘 쳤는데 뭐 유격수 수비가 UDT 유격수 수비가 워낙 좋기도 했지만 쳤습니다. 2루수 플라이아웃으로 3아웃 공수교대. 잠시 후에 저희는 3회 초 UDT의 공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쳐야 나고요. 어,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야구장입니다. 아, UDT 대 바이퍼스 경기 3회 초 공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는 아 볼. 수비 긴장하고 자세 내야 자세. UDT는 지금 벌써 박효환 선수가 아 김재원 선수군요. 김재원 선수 세 번째 타석 오늘. 아우 높은 볼. 패스. 이용해야 돼요. 덤비잖아요. 타자를 덤비잖아요. 아 제구가 약간 송태경 선수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3볼 2볼 1스트라이크인가요? 쳤습니다. 중견수 자리 잡았고요. 여유있게 중견수 플라이로 올라가는 김재원 선수.
자, 원아웃 먼저 또 잡아내는 바이퍼스. 자,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 됩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오보라. 주고 스트라이크. 약간 높다는 표정의 오보라 선수 심판을 한번 쳐다봤는데요. 낮은 볼. 자, 송태경 바이퍼스 송태경 투수가 그대로 올라오신 후에 어우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요. 송태경 딱 보기에도 제가 뭐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련하시네요. 예, 공 던지는 게. 아, 빠지는 볼. 자, 오늘 오보람 선수 중요수 희생 플라이 볼넷으로 한번 출루에 성공했던 오보람 파울. 투볼 투스트라이크. 어우 스윙! 아웃 배트 날라가네요. 저희가 이번 대회는 그 배트를 대회 측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배트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뭐 개인 배트 많이 있겠지만 제공해드린 배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날라가면 가져와야 됩니다. 스트라이크 투구 스트라이크. 오늘 볼넷으로 두 번 다 출루했던 7번 타자 전태환. 자, 전태환 선수 두 번 다 볼넷으로 출루하고 뭐 도루도 하고 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퍼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쳤습니다! 큽니다! 좌익수! 아! 상다! 어? 아, 앞으로 떨어지네요. 앞으로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타자전 2루까지 갔고요. 올데드. 자, 타임을 외치는. 야,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와, 여기 뭐, UDT는 뭐, 다들 홈런 타자들이 질비하군요. 아, 심준혁 선수였군요. 홈런 쳤던 심준혁. 이제 타석이 전태환 선수군요. 네. 어쩐지 심준혁 선수 오늘 홈런 두 개 나올 뻔했네요. 자, 타석에는 전태환 선수. 파울.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울. 와, 근데 심준혁 선수는 오늘 아까 뭐 1회에 첫 타석에서도 홈런을 보여줬지만 홈런 지금 방금 전 것도 사실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맞는 순간. 근데 상단 펜스 상단에 맞고 안쪽으로 떨어져서 쳤습니다. 자, 3루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오늘은 너무 안타! 또 변한 거예요. 근데 또 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슬이 없습니다.
쿠비아 나고요. 어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UDT 대 바이퍼스의 경기를 계속해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쳤습니다. 파울. 자, 마운드에는 계속해서 박완석 선수가 UDT의 마운드를 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길게 1루로! 오! 나이스 플레이! 아우, 3루수 나이스 플레이네요.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는. 오, 잘 쳤는데요. 아쉽습니다. 이용희 선수 잘 쳤는데. 김보열. 아, 타석에는 구안타자 바이퍼스 김보열 선수. 좋은 스트라이크. 좋다! 사다리 갖다 놓고 해야. 여기 갈게, 너. 아니, 어? 같이 가요. 이거는 볼. 잘 봐라, 좋다. 집중. 많이 집죠. 가자, 우리. 두 볼 투 스트라이크 파울. 던지네. 싸울 줄 모르네. 싸울 줄 몰라. 아니 허브가 던지네. 싸울 줄 알아야지. 여자가 뭐예요? 부산. 네, 우리
안정하다. Woo!
좀 더 느리게, 좀 더 느리게. 빠른 거. 오케이, 박수! 사장 화이팅!
빠르네, 더 빨라. 너 어디 갔는지 알아? 베이스에서 체내야 되나? 아, 5m 안 되게 있어. 야, 어디 그거를 야구를 하나도 입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냐? 나이스! 정우석 선수는 좀 잘하는데. 나이스. 재봉이 형, 우리 우승을 반이 만든대요. 마시는 거냐? 마십니다. 판에 버려. 이정이 형, 빵 이거 반 반. 상호야, 야, 씨, 어찌? 안 먹을게요.
골드.